네, 라이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화장품 판매 라이브 합니다. 라오스에 이제 라이브를 해서 이제 화장품 판매를 크게 합니다. 아, 라오스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화장품을. 제가 이제 두콘, 브링, 부사이. 동희 씨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 어머. 동희 씨 새 직업 구했네. 오빠, 네. 이거 저 먼저. 저거 쓰래? 자, 이거 귀엽다. 괜찮아, 괜찮아, 진짜. 야, 이거 한 번에. 허구 정신인데, 이거. 귀엽네. 귀여워야지. 오! 박수! 우와! 박수! 박수! 콘탕랑 서바이디, 서바이디, 서바이디. 오빠, 귀엽다. 귀엽다. 아유, 좋게 해주세요, 오빠. 투콘, 서바이디. 김, 안니, 푸닝, 푸사이, 사이, 버디라이. 버디라이. 머리 머리 아이고 디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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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머리를 조심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가 먹고 엄청 먹고 엄청 심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언니. 야 신기하다. 안녕. 아 힘들다. 아 아, 힘드네 이거. 아이고. 돈 벌어 쉽지 않아요. 많이 팔았어? 25개. 25개 팔았어? 네. 오늘 많이 팔았네 목 사이에. 네. 헐. 저는 라오스에서 옷 팔라 했어요. 경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와서 생각 뭐 팔아요? 아우 한국 사람 화장품 좋아요. 아 오케이 이거 괜찮아 팔아. 사업가 사업가 라오스 사업가 구제 의류를. 네. 이야 원래 이야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와서 저런 거 못하니까 답답해 답답하지. 한국 와서 조금 답답해요. 한국말 잘못해요. 울어요 많이 있어 혼자. 울었어? 울어 많이 있어. 그래? 저는 워낙 뭐 이렇게 밝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좀 마음 찡하네요. 보통 화장품 팔아 라오스 사람 퇴근 쫙 이렇게 이야기 기분이 좋아요. 이거 오늘 가서 요가 끊어. 요가? 체육관 오빠 운동 있어. 왜? 나로 요가 가요? 아니, 하트 있어. 요가 끊어 가서. 얼마? 12만 원. 12만 원? 어. 가서 운동해. 네. 오케이? 알았어요. 갑자기. 혼자잖아. 그리고 저 하나 보고 왔는데, 혹시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든 그런 게 올까봐 운동을 보낸다거나 또는 시장을 또 보낸다거나 하여튼 최대한 외부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한국 사람이랑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게끔 제가 노력 중입니다. 아우 자상하시네요. 과연 갈까요 요가 학원에? 네 저는 안 간다. 안 간다에 한 표. 뷔페로 가죠? 여기 안에 요가 교실 있을 수 있죠? 뭐지? 먹는 폼이 아닌데? 네, 아르바이트 거예요. 요가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남편 돈 주다 했는데 아쉽다. 남편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아, 아르바이트 네. 하시는구나. 식당을 갔네. 예쁘게. 예쁘게? 원래 음식이 보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의사소통이 되네요. 네. 한국 몰라도 다 돼요. 저희 친정엄마가 갖고 오면은 할머니한테도 엄청 잘해요. 어머니한테도 말 시키면서 뭐 나이가 몇이 되시는지 하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좋거든요. 전혀 모르셨죠? 네, 네, 네. 동희 씨는. 네,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표정이 지금 전혀 모르신 표정이야. 말을 안 했네요. 네. 오. 저는 라오스에서 팀
많이 해서 더 힘들어. 한국 와서 괜찮아, 쉽다. 손님 많아요. 한국 사람, 한국말로 들어 많이 있어. 좋아요. 야, 이거 쉽다. 이거는 근데, 내 남편 입장에서 조금 나도. 뭉클하네. 좀, 아유. 그러니까.